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니만 바라입니다. 초보님들을 위한 사후 도우빌킹 시리즈 공정편 두 번째 시간 반죽입니다. 반죽은 좋은 빵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공정입니다. 물론 무반죽빵으로도 빵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무반죽빵은 모든 재료를 섞어만 두고 바로 발효하여 만드는 빵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반죽빵을 멋지게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무거운 식감, 단단하고 작은 크기, 어그러진 모양의 빵이 나올 확률이 높답니다. 특히 사후 도우빵의 경우는 더 그러합니다. 물론 상대적인 만족감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가벼운 식감, 유연한 오븐 스프링, 골고루 열린 기공을 원한다면 반죽의 공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리지에 들어가지 않았던 나머지 재료들을 모두 넣고 골고루 섞어주는 작업입니다. 오토리지는 반죽의 글루텐의 신장성 발달을 목표로 했다면 반죽은 글루텐의 탄력과 신장성 두 가지 모두를 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합니다. 적절하게 발달된 글루텐은 이후 빵의 모양, 오븐 스프링, 가벼운 식감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반죽에 공기를 유입시켜 이스트를 활성화시켜주고 글루텐은 산소와 결합하여 더욱 탄탄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사후도우 브레드를 만드실 때 믹싱보다 폴딩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반죽의 과정에서 공기방울이라는 것이 형성되는데 이는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머물 공간이 되고 나중에 빵의 볼륨과 기공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믹싱 과정에 조금은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반죽을 섞는 도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반죽기와 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하시나요?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보면 홈베이킹 하시는 분들의 경우 손으로 반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고 아직도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힘이 든다는 것. 몇 분 동안 연속적으로 반죽을 하다 보면 손과 팔이 아파옵니다. 게다가 손에 반죽이 덕지덕지 묻고요. 그래서 요즘은 스탠드 믹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저의 경우는 반죽의 부드러운 감촉을 좋아하며 반죽 질감이 변화하는 과정을 느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손으로 믹싱을 하고요. 제 기준에서 수율이 낮은 반죽, 수율 70% 전후 정도의 반죽을 할 때, 3개 이상의 빵을 만들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스탠드 믹서를 사용하곤 합니다. 저는 반죽기를 사용할 때는 오토리지를 생략하고 모든 재료를 함께 섞고 한 번에 믹싱을 끝내는 걸 선호합니다. 어차피 나의 편의를 위하여 만드는 빵이기에 절차를 줄이고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반죽기로도 오토리지 과정을 추가하여 두 번 돌리기도 하며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방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스탠드 믹서를 사용할 때는 기계를 손 대신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돌리면 됩니다. 즉, 저속으로 반죽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돌린다는 의미죠. 재료가 골고루 섞여 덩어리가 지지 않고 육안으로는 거칠어 보이더라도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럽고 힘이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식빵 반죽처럼 고속으로 오래 돌리면 글루텐이 잘 잡혀 빵이 더 잘 나올 것 같아 보이지만 가정용 버티컬 믹서기로는 수율 높은 반죽의 글루텐을 효율적으로 잡기가 힘들 뿐더러 반죽기의 마찰력 때문에 오히려 반죽이 지치기 쉽습니다. 더구나 유지류가 들어가지 않는 사후 도우의 경우는 반죽의 조직이 약해져 가스 보유력이 떨어지며 나중에 구웠을 때 오히려 볼륨이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반죽을 할 때에는 오히려 부드럽게 해주는 편입니다. 추후에 반죽기를 사용하는 사후 도우 빵 레시피도 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과정을 보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으로 반죽하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오토리지를 해놓은 반죽이 있습니다. 반죽이 거칠어 보이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부드럽고 잘 늘어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르방은 준비되었고 이제 반죽을 시작합니다. 르방은 피크일 때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르방의 피크의 양상과 타이밍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만약 르방을 넣고 오토리지를 하신 분들은 소금을 넣고 믹싱을 하게 되겠죠. 저는 1차로 르방을 넣고 반죽한 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소금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 즉, 두 번에 걸쳐 반죽을 하며 글루텐을 발달시켜 줄 예정입니다. 두 재료를 함께 넣고 반죽해도 되지만 소금이 발효를 방해하므로 르방이 먼저 골고루 섞인 후 이후에 소금을 추가하여 좀 더 원활한 발효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반죽을 해줌으로써 반죽을 더욱 고르고 매끈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두 재료를 동시에 넣는다면 힘이 좀 들더라도 시간과 공을 더 들여 글루텐을 발달시켜주는 게 좋겠죠. 반죽을 할 땐 반죽이 찢어지지 않은 내에서 힘껏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반죽은 아무리 세게 한다고 해도 기계만큼 거칠지 않거든요. 르방이 반죽 속에 골고루 섞일 때까지 손으로 만져주면서 섞어주세요. 손반죽을 할 때는 주무르는 사람도 있고 그릇에서 꺼내어 작업대에 내리치면서 반죽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루바드 기법이라고 이렇게 반죽을 아래서 들어 위로 늘려주며 섞어주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효율적으로 섞이고 힘도 덜 들고 게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팔만 사용하기보다는 어깨 모션을 사용하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수분율이나 밀가루 종류에 따라 반죽 시간은 차이가 나지만 저의 경우는 평균 5분에서 6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믹싱해보면 아시겠지만 6분 동안 반죽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힘드시면 잠시 쉬고 섞어도 괜찮습니다. 믹싱할 때 3분 정도 섞다가 10분 쉬고 반죽이 느슨해진 뒤 다시 섞어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덩어리진 부분이 없고 르방이 다 스며들어 미끌거리는 부분이 없고 반죽이 부드럽고 매끈하다는 느낌이 들면 믹싱을 종료하면 됩니다. 반죽이 아직 광택이 날 정도로 매끈하지 않지만 부드럽게 다 섞인 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레시피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다 섞고 나서 23도에서 25도씨 실온에 두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5분에서 30분 뒤 소금을 넣습니다. 저는 30분 뒤 소금을 넣을 예정입니다. 이제 소금을 넣을 건데요. 만약 조정수를 넣으실 분은 지금 반죽 상태를 확인하신 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소금을 미리 뿌려버렸지만 먼저 반죽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반죽이 아주 부드럽죠? 너무 부드럽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는 더 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죽이 단단하다, 수분율을 더 올려도 되겠다 싶을 때는 소금이랑 물이랑 섞어서 다시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소금을 섞어볼게요. 소금 알갱이가 손끝에 느껴집니다. 소금 알갱이가 없어질 때까지 조물조물 섞어주시다가 다시 모션을 크게 하여 루바드 기법으로 반죽을 들어 올려가며 믹싱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처음엔 질어지는 듯 하다가 점점 탄력을 얻어갑니다. 이 힘은 섞을 때 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다시 매끈한 표면으로 만들어줍니다. 저의 경우는 소금을 넣을 때도 평균 5분 정도의 믹싱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율이 높으면 재료는 금방 섞이지만 반죽에 힘을 주기 위해서 충분히 믹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믹싱이 끝났습니다. 저기 손과 접촉되었던 부분은 거칠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매끈하고 살짝 윤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반죽 모양도 잘 잡혀 있죠? 자세히 보시면 아주 얇은 막이 형성된 기포도 보입니다. 제 다른 영상들을 보시고 믹싱 종료 시 반죽의 질감이 어떤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믹싱이 끝났고요. 이제 1차 발효 과정 동안 폴딩을 추가하여 더욱 힘있는 반죽, 구조력을 갖춘 반죽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긴 이야기를 했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반죽이 매끈한지,
부드러움과 동시에 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눈과 손으로 확인하시고 믹싱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믹싱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 영상 일자 발효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